먼저 도착하던 부대가 IBS를 고를 수 있어. 바닥 쪽이 유리하겠죠? 곽선희 팀장 제일 빠릅니다. 무조건 전력 질주. 해변과 육상에서의 구간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와! 뭐야, 더 빨. 에? 그 앞. 아니 원충. 와, 원충이 팀장님 역시. 우와, 진짜 빠르시긴 하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어, 6번지, 아니 이게 뭐야? 어, 6번지, 아니 이게 뭐야 오늘? 아니 저 IMS를 처음 만졌을 텐데. 하나 둘 셋 자 어깨 하나 둘 셋 자 머리 하나 둘 셋 자 머리 하나 둘 셋 앞으로 끝 뛰어 하나 둘 셋 넷 육군이 먼저 출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육군은 여기 지상에서 승부 봐야죠. 엄청 빨라요. 말도 안 돼. 해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반환점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육지에서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됩니다. 차가? 와, 거리 차이가 많이 나요. 육군이 그렇게 뛰어서 앞서 나가도 저희가 나머지 구간에서 충분히 앞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육군이 뛸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페이스에 말리지 말자. 우리의 페이스대로 바닥까지 간다. 우리 원초이 팀장이면 또 예상을 했습니다. 해군은 조절을 하는 거죠. 패들링을. 바다에서 송불 보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전략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제 패드를 확보하고 깃발 있는 쪽으로 가야죠. 와, 아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너무 많이 나요.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해군,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해군, 한 명이 먼저 뛰네요? 맞아, 맞아. 키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머리에 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팀한테 제가 빨리 페달을 가져오겠다 하고 그때 먼저 빨리 뛰어갔습니다. 맞아, 맞아. 야, 요거는 우리가 몰랐던 전략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원초이 팀장님. 와, 진짜 힘드실 텐데. 더 위로 하시다. 여기서 좀 전략이 필요한데,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뒤에 잡아줘. 하나, 둘, 셋. 헤드 잡아갈게. 와, 여기도 그렇죠. 우리 한수빈 대원이 예. 하나, 둘, 셋. 헤드 잡아갈게. 뒷줄에 이어진 대원이 가운데로 이동해. 오, 멋있다. 올려, 올려.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수빈 중위가 패드를 가지고 IBS 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와, 계속 둘, 유지하고 있어, 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어, 만만치 않네.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 진수 구간 쪽으로. 깃발 반환점을 돌아서 진수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둘, 하나, 둘, 하나, 자, 한 번도 쉬지 않고 둘, 돈다,